줄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대리직 합격을 위해서 제가 긴급하게 투입된 한국사에 지금까지 한 우물로 정평이 나 있는 최승건 선생님입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더 배움이라는 이 교육 사이트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죠. 바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야 임직원 분들의 부탁을 받고 제가 정말 앰뷸런스처럼 긴급하게 여러분들 곁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저를 만났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여러분들 합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제가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강의를 구성을 했느냐? 저의 강의는 보다 획기적이고 보다 강력하고 보다 정확하게 제가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최단기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의 효과, 여기서 말하는 최대 효과는 바로 뭐예요? 만점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목표를 만점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저와 최단기간 공부하면서 최대의 효과,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대학에서도 역사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이 역사와 관련된 과목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최고의 사이트에서도 열심히 강의를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수많은 교재들을 집필하고 문제들을 출제를 하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감각적으로 또 정확하게 또 앞으로 나올 문제들을 예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고 또 보다 재밌고 그러면서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자신감 있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자,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저의 이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제가 있었던 기관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혹시 이 가운데서 수험생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있을 것이다. 맞죠?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지? 아니, 몰라. 말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끼리 네? 네? 아, 그러세요? 몰랐네. 잠깐만요. 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 더욱 배움에서 우리 대리직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긴급하게 앰뷸런스처럼 SOS와 같은 존재로 투입이 됐습니다. 더 배움이 굉장히 좋은 교육 사이트 아닙니까? 재능 기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는데 이 교육 비용을 절감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뜻, 큰 뜻을 가진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야 임직원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원래 경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봤던 그런 대리직 시험을 또 1년을 이번에 또 보고 또 다음에 또 보는
그러니까 2018년도 보고 2019년도에 또 보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계리직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몰려들을 것을 예상을 해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흔쾌히 정말 감사하게 강의를 수락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는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선생님 옛날에 나를 지도했던 그 선생님인데 저쪽에서 내가 이거 공부할 때 이거 공부했던 선생님인데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도 역사를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역사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유수한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그런 사이트 또 그런 회사에서 역사 강의를 많이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시중에 출판된 여러 가지 수험서 교재라든가 교양서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출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단시간 그리고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여러분들에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목표, 즉 합격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제 이력서를 보시면 아 그렇구나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아마 저한테 제 말에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의 강의는 보다 획기적이고 그 다음에 보다 정확하면서 그 다음에 보다 강력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자, 최단기간 최대 효과라는 것, 즉 최대 효과라는 게 바로 뭘까요? 저는 만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행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만점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정말 꼼꼼하고 아주 강력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 드디어 상류 강출인 한국사. 네, 최승권의 계리직 한국사 오리엔테이션. 어떤 사람이냐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쭉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모르시는 그런 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거의 없으시죠? 여기서 열심히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일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집필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필이라든가 문제 출제에도 제가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의 맥을 짚는다든가 또 그 다음에 향후 예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또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뭐를 알아야 될까요? 이 한국사, 계리직 한국사 시험을 제가 가르치기 전에 계리직이라는 게 한국사만 잘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럼 계리직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즉, 계리직이라는 적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피직이면 백전백승.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계리직 시험 과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세 과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편금융상식, 컴퓨터 일반, 그 다음에 한국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한국사는 20문항 40점 과락이래요. 40점 과락. 즉 40점을 못 맞으면 다른 과목이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득점 순으로 선발을 한다. 상대평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만점 만점 강조를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계리직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면 안 되겠죠. 도대체 나와 같이 계리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경쟁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약 10%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78.33 대 1에서 88.33 대 1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럼 왜 이렇게 계리직을 많이 볼까요?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시험 과목이 적고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경쟁률이고 합격 가능 점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82점 정도를 맞아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사는
보통 몇 점 정도 받아야지 합격할 수 있을까? 이것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문제입니까? 20문제죠. 한 문제에 몇 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5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문제만 틀려도 90점이 된다는 얘기죠. 세 문제 틀려도 85점이죠. 세 문제 틀리면 붙을까 말까 위험한 수준이고요. 네 문제 틀리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계리직 시험을 봤던 그런 수험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우냐 물어봤더니 단연 1위가 컴퓨터였어요. 여기 쭉 보니까 70% 이상이 컴퓨터가 제일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한국사랑 우편은 그닥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사를 등한시 여겨야 되느냐? 아니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평균 점수 봤잖아요. 82점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쉽다라고 느꼈던 한국사나 우편에서 고득점, 90점대 이상이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렵다라고 느껴졌던 컴퓨터에서 80점 미만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쉽다라고 생각했던 한국사나 우편은 여러분들이 거의 만점 수준에 가깝게 또는 만점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승산이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컴퓨터 점수 통계를 볼게요. 자, 여기서 알다시피 70점 이상 30%가 안 됩니다. 70점 이상이. 70점 미만이 이만큼 많아요. 그 컴퓨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단시간, 최대의 효과를 제가 낼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 가지고 주야장창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끝내놓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그런 어려운, 나한테 또 어려운 그런 과목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우, 저는 한국사도 어려운데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거 하셔야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 제가 한국사 저는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한국사 공부하셨던 분들 준비기간 볼게요. 6개월 미만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6개월 미만에 70%가 좀 넘어가고 있고 6개월 이상은 좀 낮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봤을 때 아, 그러면은 짧은 기간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계리직을 보셨던 분들이 많구나 라고 단순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이 시험, 저 시험 공부를 했다가 그 시험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계리직이 쉽다더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턴을 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사람들이 계리직을 많이 봤다라고 여러분들이 분석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없느냐 계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재직인 사람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무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죠. 즉 많은 시간 동안에 즉 하루에 24시간 있잖아요. 잠자는 시간 그런 것들 제외를 하고 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최단시간에 정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최대의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응시 연령 보겠습니다. 단연코 20대가 많죠. 그러나 30대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40대도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즉 요 이야기는 고른 연령대의 계리직을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쉽다고는 하지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게 그닥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리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다른 과목은 제가 애석하게도 다른 과목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한국사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최단시간 최대 만점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 어떻게 제 강의 속에 녹아들어 있는가? 어떻게 강력하고 획기적으로 준비를 했는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노, 이에 예스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외워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셔야 됩니까? 원리와 개념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역사는 말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영향, 그 영향을 주고받은 그 부분과 관련된 결과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처음에 우리의 역사가 미국처럼 200년 조금 넘은 짧은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5000년 가까운 유구한 역사예요.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웁니다. 외우는 작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앞부분부터 차례차례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다 외웠다고 쳐요. 문제 못 푼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 어떤 흐름이라든가 맥을 파악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의 전문가인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느냐?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하고 그 다음에 그 숱하게 20년이 넘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녹아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고 재미있게 또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광합 편성을 이루어 놓고 있느냐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사례대로 나올 거예요. 네, 쭉 나오죠. 여러분들 최종 모의고사는 이제 봉투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10회 분량의 봉투 모의고사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앞에서 나왔던 2018년부터 2008년도의 기출문제 그것도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풀이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우선 이론서가 있고 요약집이 있는데 제가 이론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드리냐면은 방대한 책에 우리 한국사의 방대한 내용들을 정말 심화적인 내용들 보도 듣지도 못한 그러한 어떤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지문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사료들을 제가 이론서에 수록을 했습니다. 이 이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에 딱 보시면은 몰라요. 재미없어요. 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약집부터 먼저 공부하실 거예요. 아주 적은 분량으로 우리 장관 우리의 역사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요약을 딱 해놨습니다. 엑기스만 쫙쫙 뽑아가지고 이 요약집에 여러분들의 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한국사를 보다 재미있게 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눈길을 책에 두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약간의 장난을 했어요. 요약집에 부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시대적인 배경으로 청동기 시대 그럼 부제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들만 청동기 그게 그런 부제가 이거 재밌겠는데 지들만 청동기 이것이 그 시대를 가장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문구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제목을 달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천년의 역사에 제가 쭉 연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연표를 쭉 만들어놓으면서 쭉 보면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부하시다가 이 시대 이게 뭐였었지 궁금하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연표를 제가 딱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강의별로 단원별로 소단원별로 예제를 실어놨습니다. 가장 잘 출제가 되었던 필수적인 예제를 제가 실어놨기 때문에 요약집이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효과가 만점일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문제집 심화 문제집 제가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기본 문제집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심화 문제집은 가장 잘 틀리는 문제들을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집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물론 문제집이 없어도 이 강의를 저와 함께 들으신다면 푸시면 되는데 그래도 성격이 앞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막 풀잖아요. 답도 맞춰보고. 근데 간혹 가다가 해설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제가 해설을 심어놨고 그 해설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느냐? 연도라든가 이런 어떤 시시콜콜한 정보들을 계속 반복이 되더라도 저는 귀찮더라도 그거를 다 수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서 그 연도의 정확한 연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진 않지만 대충이라도 아 이거 또 나왔네 아 이거 대충 이 시대겠네 이 정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가면 해갈수록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집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공부는 독학으로도 물론 열심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오랜 시간 걸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아까 공부하셨던 분들 보통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빨리 합격이라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럼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노를 지을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러면 계속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말 것이에요. 근데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힘들이지 않고 배멀미 덜하게끔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면서 이 배를 안전하게 여러분들 합격이라는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선장. 바로 제가 그러한 선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이라는 그런 곳으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또 강의 속에서 저와 함께 울고 웃으며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제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게리직 합격이라는 배에 승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